네. 따라서 또 맞부딪히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김원민 선수의 스로인이 있었고 머리에 맞고 때려넣었던 이영찬. 그렇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자, 그렇죠. 스로인을 던진 김원민 선수의 발이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지금 화성FC 쪽 벤치에서 항의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김원민 선수가 일단은 스로인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을 밟았다면은 그것은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겠고요. 자, 주심과 부심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우선 양팀 선수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쿨링타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주심은 대기심과 그리고 이 부심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선수들은 조금씩 작전타임 쿨링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심 쪽에서 가장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주심은 부심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판정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넣고 이제 기뻐했던 이영찬 선수였는데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 비디오 판독이 아직 K3 리그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심과 대기심 그리고 부심의 역량에 전적으로 또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아,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돼서 네. 자, 선수들이 볼을 돌리면서 이제 볼에 대한 이 터치 감각을 늘리고 있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상의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것 같죠. 자, 오늘도 추가 시간이 네. 조금 많이 주어지겠네요. 자, 또 아무래도 이 상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그 사이에 또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팬분들, 시청자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부분은 이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김원민 선수의 발이 라인을 밟았냐라는 거거든요.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냐. 네. 사실 이 스로인하는 과정에서는 두 발이 라인을 걸쳐 있어도 이스로인 파울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김원민 선수의 발이 어디에 있는지가 지금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대로 지금 득점이 인정이 됐죠. 네. 자, 득점이 인정되면서 한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FC 목포. 아, 라인 안쪽으로 들어. 네. 따라서 또 맞부딪히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김원민 선수의 스로인이 있었고 머리에 맞고 때려넣었던 이영찬. 그렇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그렇죠. 스로인을 던진 김원민 선수의 발이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지금 화성FC 쪽 벤치에서 항의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김원민 선수가 일단은 스로인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을 밟았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처리를 해야겠고요. 자, 주심과 부심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눴었는데 우선 양팀 선수들이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쿨링타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일단은 주심은 대기심과 그리고 이 부심과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 선수들은 조금씩 작전타임 쿨링브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심 쪽에서 가장 그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주심은 부심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판정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이른 시간에 골이 터졌거든요. 네. 따라서 또 맞부딪히는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선 김원민 선수의 스로인이 있었고 머리에 맞고 때려넣었던 이영찬. 그렇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네. 지금 그렇죠. 스로인을 던진 김원민 선수의 발이 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 지금 화성FC 쪽 벤치에서 항의하는 점은 바로 그 점이죠. 네. 네, 김원민 선수가 일단은 스로인하는 과정에서 터치라인을 밟았다면